얘들아, 너희 럭비의 기원은 알고 럭비해? 기원? 그냥 공들고 달리다 보니 럭비가 된 거 아니야? 빙고! 어떻게 알았지? 한 소년의 돌발 행동에 의해 럭비가 탄생했다는 사실. 돌발 행동? 1823년 윌리엄 웹 앨리스라는 소년이 축구를 하다가 공을 안은 채 상대팀 골라인을 향해 달리고 말았지. 그건 반칙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멋있어 보였던 거야. 그때부터 다들 공을 안고 달리기 시작했고 이게 바로 럭비의 기원이지. 그 경기가 있었던 곳이 영국 럭비시의 유명 사립학교인 럭비스쿨이라서 모두들 럭비라고 부르게 되었대. 그래서 럭비 월드컵 우승 트로피의 이름도 그 소년의 이름을 딴 웹 앨리스 컵이 된 거고. 그렇다면 축구가 먼저일까? 럭비가 먼저일까? 축구하다 나왔으니까 축구가 먼저 아니야? 땡! 공식적으로는 럭비가 축구보다 먼저 제정된 스포츠야. 1845년 럭비 스쿨에서 3명의 학생이 럭비 풋볼이라고 하는 규칙을 최초로 만들었지. 그런데 왜 축구만큼 럭비는 잘 알려지지 못했을까? 럭비는 상류층이 즐겨하는 엘리트 스포츠였거든. 그래서 나도 럭비를 즐겨해. 하... 됐고? 어쨌든 럭비는 영국 사립학교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남자다움을 증명하기 위해 해오던 스포츠야. 남자다움은 역시 다 릴라지. 우가 우가.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럭비는 영국 왕실의 사랑을 독차지했지. 영국 왕실이요? 그래, 영국의 왕세손 윌리엄 왕자는 웨일스 럭비 유니언 국가대표팀의 후원자고 그의 동생 서식스 공작은 럭비 풋볼 유니언의 명예총재야. 그리고 찰스 왕세자는 일본 럭비 월드컵 응원을 위해 일본까지 방문하기도 했지. 아, 정말 다들 럭비 찐팬이구나. 영국 말고도 럭비를 사랑하는 나라들이 있을까? 당근이지. 유럽, 호주, 아프리카, 홍콩과 일본에서도 럭비는 인기 스포츠야. 그래서 럭비 월드컵은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란 말씀. 그럼 유명한 팀들은 어디야? 뉴질랜드 럭비 대표팀 올블랙스. 럭비 월드컵 초대 우승팀이자 최다 우승팀. 아, 그 마오리 하카 퍼포먼스 본 적 있어. 그리고 남아공 대표팀 스프링북스. 올블랙스와 같이 세 번의 럭비 월드컵 우승팀이지. 다들 럭비 최강팀들이네. 호주 대표팀 왈라비스도 유명해. 뉴질랜드의 올블랙과 지독한 라이벌이야. 두 팀 간의 경기 한번 보고 싶은걸? 이제 우리나라 럭비도 점점 강해지겠지? 이번 올림픽에서도 감동적인 트라이를 기록했잖아. 대한민국 럭비 역사는 지금부터야. 우리가 럭비를 인기 스포츠로 만들어보자. 그래, 우리 모두 파이팅 하자꾸나.